아유, 언니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어떻게 알아볼게요. 아유,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되겠죠. 들어가세요. 지금 적극적으로 대시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벌써 포기한 거야, 뭐야?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여자라는 거야? 미스 씨, 어디 묻어둔 돈 좀 없어요? 어머, 내가 돈이 어딨습니까? 와예, 돈 필요합니까? 아, 그 시골 형님이 또 사고 쳤어요? 아니, 그걸 미세 씨가 어떻게 알아요? 아, 그 시골 형님 때문에 고시 공부도 포기했다 아십니까? 아, 쌩! 거짓말이구만. 돈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 왜 엉뚱한 데서 그래? 저기 돈 많은 아가씨 있잖아. 그럼 그렇지. 무관심 작전으로 나가겠다 이건데 이거 왜 이러셔? 내가 당신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이거야. 아버지, 조만간 퇴원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 아, 어서 집에 가고 싶구나. 병원은 싫어. 조금만 참으세요. 어련히 알아서 퇴원시켜줄까. 혜비야, 공장 일은 어떠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할아버지 많이 아파요? 아니야, 아니, 할아버지 다 나았어. 이제 할아버지 다 나아서 집에 갈 거야. 정말? 아니, 예민은 어쩌고 네가 왔어? 아, 형수, 이내 봐줄 일이 있었어요. 이내는 왜? 아, 그게... 아, 이내 입양한다면서요? 아셨어요? 이 일이 진행이 된 모양이구먼. 아, 그런데 그 집에 안 가고 할머니랑 살겠다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그렇던데. 억지로 보낼 필요가 있어? 몰라서 그래. 처음이라 두려워서 그렇지 가면 다 적응하게 돼 있어. 그러다 적응 못하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키운다 쳐. 온전하게 아빠 엄마 사랑받으면서 자란 애랑 할머니 손에, 그것도 식당 일로 바쁜 할머니 손에 자란 애랑 같겠어? 네가 이나랑 정이 들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정말 이날 위한다면 이날 위한 게 뭔가 한번 잘 생각해봐. 이내는 부모가 필요한 애야. 부모한테 상처받은 아이, 수양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라면 그 상처 어쩜 다 회복될지 몰라. 그러니까 입양 문제 더 이상 거론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해. 내가 어머니한테 부탁해볼게. 이내 내가 데리고 살면 이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 너 그만두지 못하겠니? 네가 애를 못 낳는 것도 아니고 어디 남의 집 맏며느리가, 응? 애를 데려다 키운다 소리가 나와, 응? 엄마,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정밀 검사 다 받았잖아. 박동혁, 너 이상 없어. 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선배님, 정말이죠? 아니, 모교 병원을 못 믿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이 사람아. 왜 그런 거짓말 한 거야? 왜? 모든 걸 내 잘못으로 돌리겠다 이거야? 예민이야? 아, 예, 어머니. 승남이 여기서 재운다. 아, 예. 여보세요? 나야. 어디에요? 빨리 들어오지 않고. 좀 나와. 당신이랑 술 한잔 하고 싶어. 지금이요? 왜? 싫어? 알았어요. 나갈게요. 거기 어디예요? 왔어? 뭐해? 앉아. 왜? 이런 데 처음 와봐? 아 참,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가 이런 데 올 리가 없지. 누구야? 잘나고 똑똑한 우리 마누라. 자기 못됐다. 부인 불러놓고 날 안 쳤느냐? 뭐 어때? 우리 마누라가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 버려진 애들 다 걷어 키우겠다고 발갚고 나서는 여자라 이거야. 안 그래? 한잔 따로. 오랜만에 마누라가 따라주는 술 한번 먹어보자. 다시 왜 이래요? 왜 이러니? 술 먹자는데. 왜? 남편한테 술 따르기 싫어? 얘도 한 잔 주라. 싫어? 싫은 말고. 그만해. 이쁜 분 화나시겠네. 이쁘지? 근데 나한테만 이쁜 게 아니더라고. 어땠어 오늘? 왜 대답 안 해? 나랑은 말하기도 싫다 이거야? 그래 좋다. 나도 말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지 뭐.